물발자국의 이해 1차 시 물발자국 개요. 오늘도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나완경 씨. 아침 식사로 간단한 우유와 빵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나완경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네요. 단잠이 쏟아지는 오후 시간. 졸음을 깨기 위해 커피를 사러 나가려는 나완경 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역시 잠 깨는 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앞서 살펴본 나환경 씨가 하루 동안 소비한 물의 양은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커피 한 잔에는 140리터, 우유 한 잔에는 250리터, 빵은 390리터, 닭가슴살은 무려 1170리터가량의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물의 양을 알기 위해서는 물 발자국을 알아야 하는데요. 물 발자국이란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물 발자국은 단순히 보이는 물의 양뿐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용한 물의 양, 즉 보이지 않는 물을 일컫는 가상수를 함께 계산하여 물 발자국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 발자국의 정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자국의 개념과 종류. 발자국이란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이는 인간이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환경 파괴가 일어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을 지표화하여 환산한 최초의 개념은 생태 발자국이며,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등은 생태 발자국으로부터 파생된 개념입니다. 먼저 생태 발자국은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 마티스 웨코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창안한 개념으로, 인간의 자원이용 강도를 측정하고 알리는 지표입니다. 생태 발자국은 인류가 사용하는 재화를 생산, 소비, 폐기하고 이 폐기물이 재생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토지와 물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생태 발자국을 통해 한 사람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는지, 얼마나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태 발자국은 인간 활동이 생물권을 사용하는 수요량의 척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생태 발자국은 일반적인 기술과 자원 관리 방법을 기준으로 어떤 개인, 집단 또는 어떤 활동이 소모하는 모든 자원을 생산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폐기물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생산력을 가진 땅과 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또한 생태 용량, 즉 그러한 자원을 생성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데 이용할 만한 생산력을 가진 영역의 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땅 또는 물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생산 영역의 양을 과장하지 않도록 둘 중 하나만을 계산합니다. 땅과 물의 면적은 생물학적 생산력에 따라 측정합니다. 이어서 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을 의미하며,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탄소 발자국은 인간의 전체 생태 발자국 중 54%를 차지하며 가장 빨리 증가하는 요소인데요. 인류의 탄소 발자국은 1961년 0.06 이후 2009년까지 0.75로 11배 증가하였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현재 지구가 담고 있는 자원, 즉 지구 생물 용량을 1로 볼 때 탄소 발자국에 의해 영향받은 정도의 범위가 75%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탄소 이외의 인간의 영향으로 간섭받는 용량 역시 이와 비슷하여
지구가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 스스로가 자정하거나 조절하려면 1.4배 규모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방출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발자국이라는 틀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계에서 다른 자연계로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물발자국 개념의 발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많은 양의 물을 소모하며 오염시키는데 물의 소비와 오염은 관계, 수영, 세탁, 청소 등 특정한 활동과 연관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물의 소비와 오염이 결국에는 어떤 공동체들이 소비하는 물의 양과 다양한 소비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경제 구조에 기반한다는 사실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트벤타 대학교 교수인 획스트라와 샤파가이는 상품들에 숨겨진 물 소비를 시각화하는 것이 담수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소비와 무역이 물자원 소비에 끼치는 영향을 수량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소비와 물 사용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 물 관리의 새로운 전략들을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획스트라와 샤파가인에 따르면 물발자국은 개인이나 집단, 지역 등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총량을 뜻합니다. 한편 쓰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 나라의 물발자국은 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물발자국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품 구입 후 사용 단계에서 투입되는 물의 양인 직접적 물 사용량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지만 최종 제품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 물 사용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의 물 발자국을 산정해 보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 200ml와 커피를 재배하고 제품을 생산, 포장, 출하하기까지 사용되는 간접적인 물의 양 140L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양의 물은 네덜란드의 일반 사람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용수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내는 과정을 물발자국 산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물발자국은 생산과 관련된 물 사용량에 소비적 관점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물발자국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소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담수의 총량입니다. 반면 기업의 물발자국은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담수의 총량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담수의 사용량은 시간당 소비하거나 또는 오염시킨 물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물발자국은 개인, 가정, 마을, 도시, 지방, 국가와 같은 소비자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같은 생산자 단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물발자국은 생태, 탄소발자국과 같은 환경발자국의 개념으로 인간이 환경에 남기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쓰입니다. 정리하자면 생태발자국이 어떤 인구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생산 가능 면적을 나타낸다면 물발자국은 이에 필요한 담수의 양을 의미합니다. 또한 탄소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나타낸 온실가스의 양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발자국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